부정교합으로 이제 아래 턱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런 거죠? 어릴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브라켓 와이어 교정을 몇 년째 했죠? 작년 8월부터 시작했어요. 응? 작년 8월이요. 1년 좀 넘었네? 아직 안 됐죠. 응? 아직 안 됐죠. 8월이니까. 아, 작년 8월? 예. 올 8월에 1년 됐나? 예. 근데 이제 그래 무슨 바로 다음? 다음 뭐? 때. 그러니까 8월에 저기 수술 들어가죠. 아, 8월 달에 수술 들어간다? 예. 1년만 하고서 수술하려고 그러나 바로? 병원에? 예. 어느 병원에서? 수원의 이주용 치과. 진작 하면 아래 평소에 다시 다른 데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하시고 아까 거기 피로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손발 차가운 거하고 가끔씩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 약간 어지러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손에 손바닥에 땀이 줄줄 흘러요. 땀 많아요? 예. 그리고 네, 걸음걸이가요 이렇게 질질 끌면서 한쪽 다리 어느 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이렇게 끌면서 걸어요. 별로 그렇진 않아요. 아니. 그러면서 걸어요. 깔고 났을 때 본인이 거울 보니까 좀 어때?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온 건 느껴요? 네. 어떤 면에서 돌아온 게 표시가 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중앙 이 두 개 윗니랑 아랫니 그 가운데 사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맞물리는 위치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간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것 같아? 예. 턱이 뒤로 들어가는 건 어때? 깊이. 그건 아직 별로 크게 느껴지진 않는데. 일단 이제 중앙 위치 쪽 이동은 느낀다 이건데? 예. 그리고 닿는 면은 어때? 닿는 면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 예. 그래도 음식 씹을 때는 막 씹어야 돼. 예. 안 닿는다고 그냥 오물오물해서 삼키면은 이 교합이 안 맞추죠. 네. 이번 치료 받고 두 번째 받았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다섯 번째 들어온 거지? 네 번째 받고 좀 어땠어? 턱이, 치아나 턱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떤 느낌이 들죠? 약간 뒤로 이렇게 후퇴하는 듯한. 후퇴하는 걸 느껴? 확실히 느껴? 네, 그런 거 같았어. 빼고서는 이했을 때는 어때? 그때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고?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느낌 있을 거 아니야. 빼고 해봐. 이 정도가 처음에 애랑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만 달라졌을 거예요? 네. 날마다 달라서 그지. 어떤 날마다 해보니까 달라진 거 느껴? 네. 이 어떤 때는 요거랑 요거하고 요거가 닿는데 그쪽 또 어떤 때는 안 닿거든요. 지금이 또 안 닿고 있어. 오늘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일단 이 착용을 새로 할 때마다 치아가 위치가 달라진 걸 느끼죠? 네. 이 물리는 게 아까는 이렇게 안 맞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닿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닿는 거예요? 뺐을 때? 네, 뺐을 때. 해봐.
앞에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단단했겠죠? 선생님 너무 짠해갔어요. 좀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그래? 네. 좋은 거죠. 다시. 빼고선 해봐. 나 어디 가야 돼? 예. 떳떳 한번 해봐. 어, 좋네. 이제 삐뚤어지긴 해도 다 이건 다네.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이가 예전에 RNA가 딱 튀어나왔던 게 이렇게 하면 맞으니까 좀 신기하네. 튀어나왔던 게 어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일식사들 해놓고 해보면 안 걸려. 안 걸린다? 네. 아, RNA가 나왔어서 해도. 걸렸었는데. 해봐. 한번 빼고. 그러네. 너 어디 아픈 데도 없지? 아, 어제는 아파서 조금 빼는 잠깐 빼놨었어. 뭐가 아팠어? 네. 이어 치아가. 치아가 아팠어? 네. 그럼 안 맞았지. 그래.지금 요거 이제 치료 한 달 더 받으셨나? 한 달 되셨죠? 한 달 반. 한 달 반. 한 달 반 받으면서 본인한테 어떤 변화가 왔는지 한번 얘기하십시오. 예전에 그 손발 차, 그 차던 거나 그 손에 땀이 많이 나던 거 없어졌더라. 원장님 해야겠습니다. 걸어다닐 때. 네. 걸어다닐 때도 이제 좀 오래 걸었다 싶었는데도 별로 이제 안 힘들고 그밖에 뭐 좋아진 게 너무 많네요. 일일이 다 말하기는 좀 힘든데. 또 그 중에 이제 굵직굵직한 게 이제 그 두 가지 또 한 가지나? 피로감이 훨씬 덜해졌어요. 아침에 피로감. 일어날 때 예전에는 엄청 못 눈뜨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잘 일어나요. 옛날에 비하면 피로감이 한 10개라면 몇 개가 줄어들어요? 3개나 2개 정도요? 3개, 2개가 감소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10개 있었으면 지금은 2개나 3개 정도 남아있다. 남아있다? 아, 그럼 많이 좋았습니다. 어디 아팠던 건 없었어요? 네. 어깨나 목이나 허리나? 그런 거 네, 없었죠. 그럼 이제 지금 자세가 또 바뀌어진 것 같지 않아? 옛날보다. 예.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거울이나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얼굴 혈색 달라졌어요, 또. 예. 응? 어때, 옛날보다? 그거 착용할 때마다 눌리는 게 달라갖고, 저도 지금은 또 그때랑은 또 다르네요. 좋네, 이제? 앞으로 쉬지 뭐야. 어이구. 그렇게 해서 봐봐. 그래도 쬐끔하게 입지? 어? 이 상태가 되면 좋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더 나오고 또 안 닦, 안 물리고 또 밸런스 깨질 때는 특히 낮에도 열심히 착용해. 네. 원래 낮에도 한 시간에서는 착용해야 되는 거야. 예. 두 시간에서는 뭐 세 시간에서 착용할수록 좋지. 네. 그리고 턱이 앞으로 나오는 사람의 90% 이상이 디스크 스페이스가 들어갈 공간이 있는 사람이 진짜 없어. 응? 거의 양반에서는 99%가 공간이 없으니까 잘라서 수술하자 하는 거야. 잘라서 수술하자 하는 환자는 다 골격성 클래스 3 부정교합입니다. 골격성이라는 것은 이 공간 자체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환자를 골격성이라고 해요. 기능성 부정교합은 이게 삐져나와 있어도 들어갈 공간이 좀 있는 경우.
슬라이딩 돼 있어서 그게 다시 들어갈 공간이 있는 사람이고, 이 치과에서 수술합시다, 수술해야 된다는 환자는 100%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이 한 2, 3mm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들어간 거는 이 템포럴 버전에서 측두근이 변화가 오면서 하악을 끌고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야. 원래 공간은 없는데 들어갔다는 것은 그 공간의 변화는 없지만 이 뼈 자체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 뼈를 주관하는 일도 모든 근육이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 근육의 언밸런스에서 가해지는 어떤 근육이 다른 게 좋아지는 거지. 네. 그죠? 이거 치료하기 전에는 근육통도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아마 있었어. 목이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뻣뻣하든 허리가 아프든 뭐 가끔 손이 저리든 어떻든 문제가 생겨. 그죠? 다시 확인해. 뒤에, 머리, 엄마, 다시, 아래. 좋지? 네. 됐어.